안에서는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 푸티지 파일 중에 뭐 비디오 파일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캠페인 영상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군더더기 없는 영상은 아닌데, 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예, 소리가 안 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서 설정하는 부분도 여러분 아시죠? 소리가 안 들리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프리퍼런스의 오디오 하드웨어. 예, 그래서 여기 오디오 하드웨어 보면은 기본 인풋 아웃풋. 원래 기본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런 또 원래 자동으로 원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웃풋은 보통 이제 스피커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리스트. 이건 제가 연결한 기기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예, 앞에 그래도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걸 누르신 다음에 기본 인풋을 노 인풋. 그래서 소리를 해결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마이크는 안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 연결 나레이션 할 게 아니라면 노 인풋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경고 문구 나오긴 하지만, 예. 나머지는 뭐 여러분 스피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됐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니까 분량이 14초 23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16초짜리나 뭐 20초짜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 하나로 만들기엔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이 소스 패널, 소스 모니터 창에서 홈 앞부분에 있는 이분이 이제 얼굴이 예, 그냥 볼만한 미남형이면 그냥 써도 되는데 일단은 이미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누르시기 전에 밑에 이 단축키도 봐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2가 소스 모니터와 프로그램 모니터에 필요할 때에 따라서 화면을 스틸 이미지로 찍는 그런 버튼이자 단축키입니다. 찍어서 이제 이미지 방에 넣을 건데요. 요거는 이 안전수칙의 인트로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스틸이라고 붙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긴 이름보단 나니까 PNG가 그래도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무손실이다 보니까 가져오는 것까지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 위치를 모르시면 이걸 눌러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무슨 변화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패널을 물결 키보드를 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비디오는 이게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따로 갖고 왔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스트리미지네요. 스트리미지입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고, 스트리미지는 특별히 설정 안 하면 5초로 잡혀요. 4.29 프레임인데, 4.29가 0부터 4.29 이렇게 친다면 5초 정도 차지합니다. 영상부터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도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푸티지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널려 있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퀀스들만 존재하고 V라고는 했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푸티지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뭐 발품 팔아서 찾거나 뭐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푸티지라고 하는 거, 푸대에다가 에이지 붙은 거라 그냥 보통 가져온 그 무언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좀 좋더라고요. 일단 이 영상은 위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고 밑으로 드롭다운, 이렇게 드롭다운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합니다.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잘 보세요. 현재 이 비디오 클립을 찍고 New Sequence From Clip 이거 눌러도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방에 생겨요.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방에 생기면 어떤 애가 시퀀스인지 어떤 애가 비디오 파일인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그런 거 있대. 드롭다운 했으면 더 빨랐을 건데. 예. 이렇게 던지시면은 이 바로 메인 자리에 이렇게 바로 가 있어요. 아까 그건 찌운 겁니다.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메뉴를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다 들어가서 요 자리는 타임라인 자리에서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 맞게 잡아봤습니다. 예, 캠페인 영상이라고 해서 이걸 2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뢰가 왔다는 가정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음악도 나오고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게 팍팍 뜨면서, 여러분 레거시 타이틀은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크롤 레프트와 크롤 라이트 잘 안 쓰지만 롤 이렇게 올라가던가 옆으로 띠뉴스 같이 지나가는 건 많이 쓰지만, 이번 시간에는 캠페인의 레거시 타이틀 글자가 쾅쾅쾅 뜨는 그런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앞에가 밋밋해요. 본 영상이고요. 앞에 스트리미지로 찍어놨던 애가, 네, 아이콘 뷰로 보면 아무 인앤아웃만 지정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가 거기 들어가 줘야 돼요. 아무데나 타임라인에서 홈을 누르면 맨 앞에 배치가 되고요. 보통 비디오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인풋 콤마로 알려져 있는 이걸 누르시면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일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콤마를 누르면 요만큼 차지하면서 색깔이 좀 사뭇 다르죠. 요런 거는 이제 클립마다 구분할 수 있게 이미지는 약간 보랏빛, 예, 밝은 보랏빛처럼 보이고 이건 파란빛처럼 보여서 구분 잘 되죠.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 얼굴을 봐야 되는지, 요거는 임시로 갖다 놓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갖다 놓은 거고요. 음악도 깔리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음악이 차지하는 게 많아요. 밋밋하게 조용하게 나와 있는데 요 장면에 음악을 요걸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 영상, 이 비디오 클립이 어디까지인지, 원래는 지금 이렇게 슬쩍 올리셔도 잠시 4초 29프레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시프트 이동하다, 엔드 녀석의 뒤, 시프트 홈 녀석의 앞,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시프트 이 녀석의 홈, 예, 이렇게 맞춰도 가운데 있는 중간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예, 이 원하는 시점을 보통은 이제 찍으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오디오 부분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원하는 시점에 인디케이터가, 여기도 이제 인디케이터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걸 듣다가 전체를 넣을 것인가? 분량은 많아요. 2분 32초 음악 자리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찍으시고 4분 29, 4초 29 프레임. 예. 그래서 아웃, 예, 5 누르면 아웃.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드롭다운 하는 게 제일 좀 편하십니다. 이거는 쉼표를 누르게 되면 뒤를 애들 다 밀려버려요. 밀려버려서 여기다 직접 드래그해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초반에는 인트로에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화면에서 홈, 키보드 홈. 저렇게 딱 끊기는 느낌이 좀 싫어서 오디오를 편집해 주는데, 트랜지션은 간편하긴 하지만, 예,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을 얼굴 영상은 저 아니까 타임라인 자체도 물결 키보드로 누르면 얘 위주로 확대가 됩니다. 뭐 자세히 볼 것까지는 없지만 좀 크게 가운데 플러스를 눌러봤고요. 오디오의 울림을 좀 보기 위해서, 웨이브를 보기 위해서 펼쳐봤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이 갑자기 단절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빼주시는 게 좀 좋아요. 사람의 목소리와 약간 섞이듯이 보이는 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끄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음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요.
예, 지금 시작하는 인트로랑 어울리게 제가 요 파트에 여러분 저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키 있죠? 더하기라고 보시가 보일 때 클릭. 혼자는 일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왼쪽 왼손과 오른손이 있듯이 키프레임 꼭두 개로 업무를 좀 수행을 많이 해줍니다. 여기도 컨트롤 클릭. 이럴 때는 손 떼세요. 요걸 누르시는 거는 펜툴 사용하듯이 곡선을 만드는 거라 손 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잡고 내리십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히고요. 서서히 내려볼게요. 들어보면서 내리셔야 돼요. 최하는 마이너스 999dB까지인데 여기는 거의 안 들리는 거의 무음이지만 요 정도도 안 들립니다. 자,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무리 없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음악을 이렇게 좀 길게 연장하게 되면은 이 컨트롤로 만든 키프레임은 단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시면 옆으로 갈때 약간 빤듯해집니다.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옆으로만 가야 되는데 위로 올리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파랗게 보이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가라앉는 거구나. 이거는 옆으로 빼야 되겠다.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두 기가 제일 적당한데요. 네, 꼭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걸 첫 번째 안으로 정했습니다. 물결 키보드. 자,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봤고요. 예, 무리가 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거리가 뭐냐면 이분의 얼굴이 보여야 되냐 이거야. 그죠? 이게 보여야 되느냐? 아니지. 관련된 이미지를 스틸 이미지로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포토샵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승강기 안전 수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누가 이미지를 원본은 PNG예요. PNG로 내보냈던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서 편집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세이브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 제가 저 이렇게 한 초반 작업이긴 한데 이 초반 작업이긴 한데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관련된 이미지는 뒤에도 마감으로 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K본부 승강기 안전 캠페인 나오면 끝에 K본부 승강기 안전 캠페인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뭔가 하면서 예, 뭐 출연 누구누구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것도 그냥 Alt 키 눌러서 뒤에다가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일단 될수 있는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오프닝과 뒤에 있는 부분도 만약에 같이 써야 된다면 그냥 여러분 그냥 끌어다가 쓰세요. 끌어다가 쓰시면 돼요. Alt 누르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가 소리가 작아지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한번 놔볼게요. 요런 데가 한번 잘 엮여지는 데도 볼게요. 무리 없으면 그냥 쓰세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영상이 요번 캠페인 영상이 몇 초짜리인 줄 알아? 22초인데. 너 지금 24초인데. 시간 못 맞춘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마커 쓸줄 아시죠? 지하철 광고나 이런 데는 22초짜리 광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찍으신 다음에 22. 엔터. 22초 위치를 미리 알아 놓으시고 여기 있는 마커 그냥 M을 누르셔도 되는데 단축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누르세요. 아,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맞춰줘야지 딱 떨어집니다. 일부 이런 경우는 트랜지션 처리할 수도 있어요.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시간은 22초, 음악은 넘어갔죠. 아, 이럴 때가 좀 어려워요. 이럴 때가. 왜냐면 여러분 이게 자르면 여기까지는 음악 길이가 안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당겨서 여기다 맞추면 여기까지는 그냥 큰 그게 오기 때문에 이게 이 장면에서 이 키프레임
컨트롤 누르고 두 개 점 만드는 그 키프레임 방식이 이럴 때 단점이에요. 아, 자르면 이때까지는 소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감할 때는. 자,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용이하긴 한데, 자, 이게 제가 물결 키보드를 눌러서 여기 있는 점들을 좀 당겨봐라. 당기면 얘를, 제가 화살표의 위치를 좀 놓쳤네요. 여기서부터 써야 되겠네.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새로 쓸까? 예, 좀 애매하신 분들은 키프레임 찍고 딜리트. 평범하게 잡혀요. 평범하게 잡혀요. 네가 이리 오는 걸로 하자. 여기 너 음악 계속 틀고 싶겠지? 틀지 말고 22초짜리요. 안 보이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점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잡히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당기기도 해요. 시프트 누르면서 약간 당겨주고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라지는지를 아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끝. 이렇게 되면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맞추시는 게 제일 보기 좋겠습니다. 뒷부분은, 예. 자, 뒷부분을, 지금은 오디오 위주입니다. 뒤는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선분처럼 보이는 얘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는 낮추면서 약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 방법도 알아두세요. 마이너스 75, 7.5 정도 내렸네요. 원래 마감, 사라질 때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약간 뭔가 마감을 치고 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결 키보드. 이제 뭐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여러분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쭉쭉 잡아 빼시는 겁니다, 원래는. 자, 됐다. 여기 이미지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미지 작업. 예, 요 이미지는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포토샵에서 열어서 포토샵을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다룰 줄 아셔야 되니까 저장 잘 하신 다음에 컨트롤 S 여기 관련된 PNG 이미지를 열어서 관련된 배경을 만들고 타이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다음 스텝은 포토샵을 열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예, 포토샵을 열었는데 워크스페이스가 되게 지저분하네요.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 오래된 전통의 레거시 워크스페이스 찾기. 예, 여기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있고요. 여기에 이센셜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리셋을 누르면 그냥 왼쪽에 툭툭툭 레이어 알아서 찾아가 있죠. 원래 이제 작업하다 보면 막 레이어를 따로따로 하는. 아까도 보여드린 했지만. 자, 이제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빈 첫 이미지는, 자, 내 컴퓨터를 열어서 윈도우 E, 영어 단어 E. 네, 찾았네요. 바로 이 친구가 안전수칙에 스틸 이미지를 쓰고 있는 애였네요. 불러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 얼굴은 안 보여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미의 컬러를 일단 정해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색깔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이드로퍼. 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아이를 치시게 되면 아이드로퍼 찍히죠. 그냥 저 임의로 컬러를, 이분 얼굴을 안 쓸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이제 포토샵 합성이나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안전, 이게 이제 승강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된 이미지 실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냥 저기 동네 TV가 아니라 뭐 방송, 지역 방송 같은데 이렇게 하시라 된다면 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무슨 영상이다 끝날 때 보면 그래픽 디자인, 홍길동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상 편집 누구누구 써 있습니다. 자, 픽사베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픽사베이 왔습니다. 픽사베이.com 무료 이미지. 공모전은 안 된다고 해요. 그 점은 좀 아시고. 자,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영어로 치는 게 검색이 잘 될까요? 한국어로 치는 게 잘 될까요?
저는 영어로 검색하는 게 더 검색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물론 직접 쳐보죠.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검색어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네, 뭐 엘리베이터라는 영어 단어를 얻어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얻어봤고. 자, 픽사베이 가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예, 뭐 다양한 엘리베이터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이미지 크기랑 고려를 좀 해서. 자, 이미지 크기가 아까 얼마 더 됐었지? 스틸 이미지가요? Alt 탭, Ctrl A, F8번. 이 영상이 이렇게 다 달라요? 아니, 영상이 1562짜리 영상이네요. 예, 그 거기서 얻어냈던 얘기니까. 예, 천 넘는. 원래는 딱 규격이 있죠. 거기에 맞게 만드는 건데 천을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잘 선정해 주시고요. 자, 무료 다운로드 천을 약간 넘어가는 녀석을 찾아봤고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미지를 끌어다가 포토샵 작업하는 화면 위에 직접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어요. 끌어다가. 자, Alt Shift 키로 적당하게 잡아보고요. 예, 뭐 분위기에 따라서 포토샵 작업을 하시되 이게 영상에도 사용하는 거니까. 아, 좋아요. 잠깐만요. 벽 색깔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여기다 타이틀을 쓸까 합니다. 타이틀을 쓰고 밑에다가 뭐 쓸 예정이라 요 자리를 여러분 포토샵에 레이어 마스크 할 줄 아시죠? 아이드로퍼로 찍어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Alt Delete.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바로 밑에 있는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가 제일 무리 없겠죠? 베이스, 블랙 앤 화이트. 기본 색깔로 되어 있는 블랙 앤 화이트도 괜찮아요. 리니어. 자, 안 보이다가, 그죠? 안 보이다가 보이게. 3이 꼭 보여야 되나? 이 방향을 좀 다르게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안 하나요? 더 하실 게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이브해서 포토샵 파일로 같은 공간에 PSD 포토샵 파일 기본으로 저장해 주시고요. 너무나 심플하겠죠? 세이브. 다음에는 이제 잠깐만, 근데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 레스터, 얘는 이제 가져온 애들이다 보니까 레스터라이즈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레스터라이즈, 왜냐면 그 그림을 없애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마스크 작업하기 전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아니면 뒤늦게 누가 그 다운로드 방에 있는 애를 없애는 경우는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글씨가 보이는 자리에서 Rasterize Layer. 화면 내 일반 레이어화 돼서 포함시킨들. 문서 내 포함 같은 개념? 그런 느낌이겠죠. PSD는 됐고, Save. 자, 이제 동일한 위치에 PNG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미지가 그대로 바뀝니다. 같은 이름의 이미지를 덮었으면 그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스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좋아. 내보내야 되겠죠, PNG로. 뭐 PNG로 내보내는 방법, 요즘은 CC 2022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Save As는 PNG 내보내기가 직접 없더라고요. 요 단축키로는.
2022부터 바뀌었어요. 어디 보자. 확장자를 PNG로 어디 갔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은 다운그레이드 같아요. 왜냐면 세이브에서로 PNG로 내보낸 분들 많아요. 근데 세이브 카피로 내보내야 됩니다. 와씨, 웹용 저장. 예, 드디어 왔네요. 여기 다 모아놨어요. 제일 좋은 건 웹용 저장이 제일 좋아요. 세이브 포에 같은 위치에 이 카피라는 이름으로 지가 들어갑니다. 카피를 없애주셔야지 고스란히. 야, 이거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PNG 저장 있긴 있는데 바꾸겠습니까? 예, 해야죠 뭐. 어떡해요. 오케이, 무손실로. 제일 빠른 방법은 그게 제일 좋죠. 웹용 저장이 제일 좋아요. 위치를 알아놓고 예,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이게 저 언제 찾고 있어. 그래서 웹용 저장 요거 누른 다음에 옵티마이즈 탭. 옵티마이즈 탭 기본으로 놓고 하세요. 이 나는 거 누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PNG24 우선실이죠. 네, 투명 여부에 따라서 트랜스페어런시 관련 전혀 없습니다. 자, 세이브 누르되 위치만 알아놨다가 같은 위치 해주면 바꾸는 거는 얘가 제일 빨라요. 단축키 포함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찾는 게 이미지 방에 오케이. 동일한 이름으로 카피도 안 붙고요. 깔끔하게 저장. 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에서는 무슨 일이 변화가 있나 볼게요. 싹 바뀌었는데?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어디 갔지? 사라진 거예요. 같은 이미지를 덮었으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맨 뒤도 바뀌어 있죠? 네, 요렇게. 예, 글쎄요. 그냥 책 보고 하는 버전이 아니라 실무 버전으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포토샵 작업까지 됐으면 레거시 타이틀이 다음 바톤을 받아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 분위기에 맞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작업하실 때 소리가 너무 이렇게 자, 이거는 접어주셔야지 작업 공간이 쫄아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하실 때 이런 분위기. 자, 잠깐 소리를 잠깐 음소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M을 누르면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을 그냥, 아니 그지, 왜냐면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막 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가 막 어지러워요. 말도 거꾸로 하기도 하고. 네, 이 작업할 때 항상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시끄러워. M, S, S도 같이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누르고요. M을 주로 많이 눌러줍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 타이틀이 언제 뜰 거야? 이건 서서히 뜨게 되지 않을까? 그 작업은 이 본 영상을 쓰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작업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1초 정도 지난 다음에 레거시 타이틀이 뜨게 하고 싶어요. 1초? 시간이 얘는 금이거든요. 1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적당한 앞에 위치를 정해봤고요. 자, 이 위치에서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타이틀 작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패널에 네,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빈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라는 거 누르는 게 빠르세요. 한꺼번에 나가니까. 이건 타이틀을 따로 뉴 빈을 누르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폴더를 눌러서, 그쵸, 뉴 빈이 제일 좋아요. 뉴 빈. 예, 그리고 여기다가는 타이틀. 예, 그래서 타이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타이틀을 만드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안 그러면 밖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타이틀 만드는 거는 레거시 타이틀 이야기는
예, 저기 2022 버전 실행할 때 예고가 나오더라고요. 레거시 타이틀이 좀 바뀔 예정이다. 뉴 누르고 레거시 타이틀. 버릴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타이틀 고유의 타이틀러로 부르고 있었고요. 자, 됐네요. 여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타이틀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비디오 크기에 맞게 세팅이 알아서 맞춰져 있죠.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요 메시지입니다. 요 메시지가 예, 그래서 타이틀 툴이 예, 뭐 최신화될 예정이다 뭐 나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2023 버전부터 아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자, 잠깐 이 안에 머물 필요는 없잖아요. 화면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별 개별 창이죠. 예, 물결 키보드로 누르면 예, 그냥 타임라인과 머물러 있는 위치 그대로 보는 거니까요. 인디케이터 위치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 타이틀을 제대로 못 잡겠죠. 자, 됐습니다. 타이틀이 잘 붙어 있는지도 잘 보세요. 상하 좌우에 예, 툴바와 모니터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 오른쪽에 속성.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여기 템플릿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무료 서체 중에서 문제가 안 되되 하나를 고른 다음에 글씨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뭐지? 승강기 안전수칙? 아, 일단은 클릭, 글씨를 복사했던 거를 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어요. 저처럼. 에?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서체를 찍어 봐야 되겠네요. 서체가 없거나 여기가 원래 이제 누르면 서체 제가 기본으로 서체를 잡아놨는데 원래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죠. 예, 그게 예, 특징이죠. 분위기에 맞게 너무 굵직한데 창이 아주 모질랍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개별 것처럼 보여서. 자, 승강기 먼저 뜨고 잠시 뒤에는 안전수칙 뭐 뜨는 걸로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글씨를 Alt 누르면서 이동 안전수칙 엔터 친 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는 에러가 안 나는데 예, Alt 복제. 제가 쓰고 있는 말이 1, 2, 3. 어? 이거는 좀 이상한데. 키가 Arialt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네. Alt 복제. 서체가 안 깔려 있는 경우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서체를 찍어놓고요. 레거시 타이틀이 그게 또 단점일 수 있어요. 서체 포함해서. 자, 메모장에 써서 붙이는 게 더 빠른 분들은 미리 써놨다가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직접 타이핑 치고 이게 타수 연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고 저도 이게 프로그램 쓰면서 버그를 많이 발견하는데. 얘가 은근히 좀 버그가 있네요. 글씨를 찍으니까 이 서체가 안 보여요. 서체를 어느 분들이 찍으셨거나 예, 여기 있는 서체 중에서 하나를 어? 예. 버그라니. 예. 자, 서체를 자기에 맞는 무료 서체 중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체를 고른 다음에 즐겨찾기도 안 되죠? 자, 제가 원하는 서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 살아있는데 Alt 복제 Ctrl A, Ctrl V. 네, 됐네요.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었나? 네, 안전수칙 확 눈에 띄고요.
컬러를 오른쪽에 봐서 이거에 관련된 필 컬러를 예, 오른쪽에 이게 저 찍으면 타이틀이 멋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컬러를 찾을 수 없다. 제가 임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오케이 정해봤습니다. 승강기 안전수칙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 떠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그림 안전모라든가 아니면 뭐 버튼 모양 이런 걸 만약에 넣고 싶다면 예, 넣으실 수 있죠. 물론 포함을 시켜서 가져와야 되니까 픽사베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 중인 화면을 보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요. 이게 위치 인디케이터 위치거든요. 이거 보실래요? 인디케이터 위치가 19프레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원래 직접 넣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야, 너 그냥 들어가라. 딱 잡고 막 여기다 이렇게 딱 얹어주시면 보통 5초 끌어줍니다. 기본이 5초씩 끌어줘요. 이때 나타나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예, 잘 나타나고 있죠? 바꾸실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언제든지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뜨니까 얘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얘를 누르시면 똑같이 뜨니까 이미지를 빨리 가져오셔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보고 이어지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세이브 먼저 해주시고요. 자, 레거시 타이틀에 같이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픽사베이에서 엘리베이터라고 쳐보니까 뭐 이미지가 뜨네요. 그래서 이미지 잠깐만 이미지는 뭐 그림보다 그림이 좀 낫겠죠? 예, 일러스트레이션. 자, 봐서 뭐 포토샵을 좀 해야 된다면 또 포토샵도 해야 되니까 오 이거 괜찮은 거 찾았네요. 아유 이건 뭐 포토샵에서 그릴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딱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료 다운로드 PNG 오케이 아주 좋네요. PNG 에, 640에 640짜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쾅 보인다거나 슥슥 나타나는 그런 걸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면 너무 작은 이미지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1200 정도로 이게 상당히 큰 건데 화면이 1000이거든요 중간짜리가 실은 원래는 제일 좋은데 이거는 로그인 안 하고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알아두세요. 지금 PNG가 트림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상호 여백이 본 크기보다 원래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예,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네. 1280짜리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의외의 포토샵 작업을 해야 될. 여기다 넣을 건 아니에요. 넣어서 자연스럽게 보일 거면 그냥 타이틀만 꽝꽝 뜨고 얘는 그냥 이미지처럼 뜨겠죠. 하지만 타이틀로 같이 뭔가 줘야 된다면 네, 녀석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O. 이거 트림 처리를 해줘야 되는 딱 기본적인 화면인데 네, 부피가 큰 거는 덩치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지의 트림 네, 기본이 맨 위에 있는 거죠. 트랜스페어런스 픽셀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상하좌우 다 없애버린다 뜻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쓸만하겠죠. 그죠? 그래도 약간의 띠끌 나오는데 PNG니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세이브 한번 해. 이게 약간의 저 티끌 보이는 게 의외로 신경 쓰이는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픽셀, 4픽셀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하는 분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너무 꼼꼼히 본다는 거죠. 너무 꼼꼼하게 본다는 거. 아, 됐어. 트림에서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니까. 그냥 해. 예, 그냥 할까요? 후회할 수 있을 텐데. 후회할 텐데. 이런 고민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이런 걸 또 재요, 이렇게. 야, 요 정도 몇이냐? 이 드래그 하는 동안 보이거든요. 2픽셀 정도 되네요. 그죠? 2픽셀 정도. 이거는 뭐 블러 처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레스터 이미지의 단점이에요. 레스터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 2픽셀만큼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릴레티브라는 건 이제 본 크기를 고려를 하지 말고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글쎄요 2픽셀, 2픽셀, 4픽셀씩 바꿔볼까? 결과가 좋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늘렸네요. 늘렸어. 예, 그냥 할까? 예, 그냥 하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아요. 이 마이너스 4. 이거는 원래 잘 안 쓰는 건데. 여러분, 마이너스 4 써보신 적 없으시죠? 어떻게, 일단은 그래도 하얀 티끌이 안 보이는 거처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예, PNG. 얘를 레거시에 쓰려고 합니다. 레거시 타이틀에 써야 되니까, 땡큐. 내가 원래 그려야 되는데.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레거시 타일에서 이미지 어떻게 가져오죠? 빈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인서트 그래픽. 현재 이 자리가 작업하는 자리인데 다운로드에 있어요, 얘가. 얘를 오려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붙이면 가져오는 것도 내 컴퓨터 같이 그냥 갖고 오니까. 오케이. 예, 하얀 티클의 흔적이 이제 좀 보이네요. 이게 입체감 갖는 글씨 같이, 예, 이미지도 이렇게 입체감이 좀 들어가요. 방금 전에 했던 글씨 스타일에. 예, 저 하얀 티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우려했던 그런 장면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에이, 빛처럼 생각하자. 예, 이게 거기 쓰여서 뭐 멋지게 사용할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뭐 글씨도요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스타일을 주는 것처럼 이미지들도 스타일을 주실 수 있는데, 필칼라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 이거 예쁜데? 예쁘죠? 테두리를 예쁘게 넣어줘요. 테두리를 또 입체감 있게. 뭐 고르셨어요? 저 이거 골랐어요. 릭스 열정도체 스타일로 만들어봤던 거. 이건 어때? 이것도 눌러봐봐. 이미지에다가 이런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별로다. 이게 훨씬 낫다. 쭉 시프트키. 시프트키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아주 예쁘게 나왔어. 아주 진짜 생각보다 됐습니다. 좀 더 창을 좀 크게 할 겸 해서 얘도 그래픽 요소예요. 됐습니다. 승강기 안전수체. 예, 그래서 승강기 느낌 딱 들어. 딱 승강기 안전수체. 얘는 맨 뒤에다 놓을까?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죠? 오케이. 글쎄.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가 약간 기울어져서 안전함이 아니다. 뭐 안전모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각자 느낌에 따라 틀리겠죠? 자, 여기 스타일 중에서 안전을 뜻하는 건데 저 색깔 말고 녹색 같은 거 안 될까? 연두 색깔? 아, 그런 건 안 찾는 게 좋은데 어쨌든 확 들어오네요. 잠깐, 이 스타일로 등록도 한번 해볼까? 네, 여기 리스트 안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선택하신 다음에 이 느낌 그대로 이거 누르고 너 가만히 있어봐. 선택해놓고 해줘야 돼요. 이 스타일 길죠? 그냥 OK 누르세요. 맨 밑에 이 녀석이 바로 그 친구입니다.